한반도 전쟁 위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쟁 위기가 높다 이런 거는 뭐 많이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반윤, 협윤, 혐오, 윤석열 혐오, 윤석열 반대 이 정서가 반북, 현북 정서를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7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윤석열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 전쟁 위기의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근데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건 맞기 때문에 이제 탄핵이 평화다 이런 구호들을 외치기도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거나 뭐 북한이 전쟁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만도 한데 지금은 모든 원인이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의 전쟁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시작은 윤석열을 막는 것부터가 평화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만 북미 관계도 그렇고 이후의 남북 관계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입장도 강경한 입장도 봤을 때 전쟁이가 쉽사리 해소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윤석열 정권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도 대북 적대 정책이나 한미연합훈련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위기 상황이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은 사라졌으니까 새로운 민주 정권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 위기의 원인이 다시 북한에 있다. 그러니까 현북 반북의 여론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분단 트라우마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나? 이게 궁금했어요. 뭐 지금의 진짜 전쟁의 원인은 윤석열이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윤석열이 하는 역할은 방아쇠 역할이잖아요. 불쏘시개. 실제로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죠. 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인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게 바뀌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정권은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압박도 받겠죠. 네. 미국은 그대로니까.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반대하면서 그걸 철회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계속 대북 적대 정책을 답습해서 뭐 전쟁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북에 대한 압박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남북 간의 충돌은 훨씬 더 격화되겠죠. 근데 이럴 경우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질문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전에 전쟁 난다? 윤석열이 있는 한 무조건 그 전에 터지게 돼 있는 거고. 너무 이른 고민이다. 전쟁광 김태형 선생님. 네. 아, 윤석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대북 정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런 날이 온다면 변화돼 있을 왜냐하면 거다. 윤석열을 탄핵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전쟁 위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과는 반대되는 최소한 뭐 좀 다른 외교 정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이 들어서 미국을 답습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걱정은 북한에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민주 정권이 들어오든 보수 정권이 들어오든 네. 전혀 차이가 안 느끼겠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다 돌이켜 보시면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 잠시 좋았다가 미국의 방해에 의해서 거의 다 가로막힌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별로 현상이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럼 그 상황이 다시 답습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네. 그때는 여론을 누가 주도하느냐 또 누가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잡았는데 국민 전체가 거의 다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상황이라면 북의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당시에 진보 세력이 약진을 해서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미국과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제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 약화되었고 네. 사대주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론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긴 힘들 수 있어요. 또 직접 보는 눈이 있으니까 국민들도. 네. 그래서 그 상황은 일방적으로 예측하기 좀 어렵다. 그 당시에 정치 판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선생님께는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네. 되게 세력이 크게 당선이 되면 그 네. 정권을 잡으면 앞에 우리가 했던 질문처럼 민주당에는 나쁜 걸 두지 않아야 되니까
잘못한 걸 두고 싶지 않으니까 네. 다 북한한테 이제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 났죠. 그럼 또 전쟁. 네. 전쟁 나요. 뭐 북한에서는 다시 또 그런 강경한 네. 입장들을 네. 표명할 거고 위기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네.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 보세요. 어떻게든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겠어요. 불안하구나.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네. 정권 잡으면 쟤네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할 것 같다. 아니, 그것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네.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그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민주당을 지금 싫어하거든요. 아니면 진작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시켰겠죠. 이런 상황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민주당이 그렇게 엄청 자주적인 그런 입장을 표방하는 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친미적인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대부분 친미주의자들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친미 정권이 여기나 여기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왜 민주당을 안 밀지? 불신해요. 네. 배신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아니, 미국 입장에서. 네, 좋은 정당이네요. 네.